씨가 인터뷰에서도 문세윤 씨 나올 때마다 진짜 소스라치게 놀랜대요. 왜 왜? 저희 제부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제부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제부. 아 그럼 포옹지치죠. 아, 동생 남편이죠. 네, 동생 남편. 아. 예 동생의 남편. 문세윤 씨 제부 느낌 좀 한번 살려서 앞에 바라봐 주실래요? 자 하나 둘 셋. 제부 느낌을 살리라고. 제부 느낌으로 제부 느낌 붙였어요. 오빠 살려야지. 살려야지. 문세윤 씨 제부님 느낌. 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어떻게? 저형 삼겹살 먹을까요? 오. 아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데. 아니 자 저희가 한번 자료로 붙여볼게요. 제부 연기 연습 배우겠습니다. 여러분과 대결을 펼칠 이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놀토의 메시 입자분 헨리맨. 자 오늘도 지하철 뭐 대학생역 느낌이죠? 어 늦깎이 대학생? 아 늦깎이 대학생. 네. 오늘 뭐 늦깎이 대학생이 많네요. 자 시장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과연 어떤 시간?